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데 드디어 생연어가 나왔습니다. 정말 많다. 어, 두툼하게 썰었어. 연어는 좀 두꺼워야지. 그러면 녹는 맛이. 연어가 좀 신선하네. 연어가 신선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색깔이 좀 흐릿한 색깔이 나는데 여기는 윤기가 나면서 지금 선명하잖아요. 여기 선 탄력도 있고 이쪽에가 뱃살이고 이 부위가 등살인 거.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두툼하게 썰었잖아요. 일반적으로 먹는 훈제 연어보다도 두껍게 썰어서 나왔습니다. 완전히 개방된 주방에서 바로바로 손질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와. 그렇다면 생연어의 맛은 어떨까요? 살도 탄력 있고 그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는 게 굉장히 그 신선도가 있어요. 왜 부드러운 찰떡이 있죠. 딱딱한 찰떡의 느낌이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찰떡이 입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의 탄성도 있지만 무너지고 쫀득한 느낌이라기보단 부드럽게 흘러가는 그 젤리의 느낌 아주 좋습니다. 지금 3시간 30분 우리가 기다리는 충분한 만족한 생연어와 함께 나온 크래커. 이 크래커를 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까나페를 만들려고 여기 딱 그렇죠. 있어요. 크래커 위에 크림과 생연어를 얹어주면 까나페로 색다르게 먹을 수 있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연어가 이런 맛을 내는 줄은 맛있겠다. 손님이 먹는 속도에 맞춰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리필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필요한다 싶으면 와서 또 주시나 봐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상당히 많은 양을 또 리필해줘요. 그러니까 먹는 속도 보고 자꾸 이제 리필해주나 봐요. 무한 리필. 아, 진짜 무한 리필 맞네. 그리고 또 무한 리필이면 약간 이 원재료에 대한 신선함이나 이런 걸 기대하기가 조금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집은 그런 경우가 없고 그리고 이 무한 리필임에도 불구하고 요리에 섬세한 요리가 되도록 맛이 되도록 조합을 잘하는 게 참 칭찬하고 싶어요. 무제한으로 즐기는 생연어의 상태가 아주 좋았다는 평입니다.